35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dAverage에 관한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A의 네 번째부터 E의 열 번째까지니까 원 데이터 영역을 다 잡았고요.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수확량.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는 뒤에 네 번째 셀을 클릭해도 되고 4라고 써도 되고 따옴표에다 수확량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조건은 뭐다? 나무서부터 높이가 20보다 작다까지죠. 그러니까 배나무인데 높이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를 한번 볼게요. 높이. 18. 10부터 20 사이에 왔죠. 12. 해당되죠. 저 아래쪽에 있는 배는 어때? 9는.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 높이의 평균이 아니에요? 수확량의 평균이잖아요. 이거 18, 12니까 30이니까 평균 15. 그래서 1번 찍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문제는 수확량의 평균이잖아요. 14와 10. 24니까 12이죠? 그 10, 답이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이다. 화면의 확대 축소는 우리 화면 축소 어떻게 했어요? 확대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렸잖아요. 그래도 되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크게 작게 꾸미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면상에서만 하는 거죠. 인쇄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얘를 확대하면 인쇄할 때도 커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실제 인쇄할 때에도 화면의 크기로 인쇄된다라고 한게 틀렸다 하는 거죠.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37번. 이건 뭘까요? 자, 상반기가 짙은 회색이고 하반기가 옅은 회색 오른쪽 거고요. 합계는 저 위에 있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더한 게 합계겠죠. 그리고 합계 점수가 140까지 나온 게 있잖아요. 이걸 봐서는 상반기, 하반기는 왼쪽에 있는 숫자, 기본축을 보는 거고, 합계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보는 거겠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1번. 합계 계열이 보조축으로 설정된 이중축이다. 왼쪽, 기본축, 오른쪽, 보조축. 범례 위치는 아래쪽에 있다. 하반기 계열의 한길수 요소에 대하여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길수 합계 점수에 레이블이 있는 거죠. 140이니까. 하반기가 오른쪽에 있는 옅은 회색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 위에 140이니까 당연히 합계 점수에 들어있는 거겠죠. 전반기, 하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는 왼쪽 숫자를 보는 거고. 140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갑축.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0서부터 40단위씩 가고 있죠. 40단위씩. 40단위씩. 주 단위는 40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가 틀린 거죠. 38번.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의 머리글 바닥글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자,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요. 아무거나. 자, 차트 문제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놨는데, 파일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 보는 게 있죠? 여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을 머리글 바닥글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그건 여백에 가서 머리글 영역과 바닥글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글 바닥글 도구 디자인 탭의 옵션 그룹에서 문서에 맞게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머리끌, 바닥끌, 도구. 디자인 탭이 있어, 여기?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보기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걸 볼 수도 있어. 아,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있단 말이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여기 가면, 머리끌, 바닥끌이 있어요? 여기, 머리끌, 바닥끌이 있잖아. 머리끌, 바닥끌, 도구. 머리끌과 바닥끌을 직접 보면서 작업하는 게 머리끌, 바닥끌 도구인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머리끌, 바닥끌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쪽번호를 왼쪽에 넣어라, 페이지 번호를 넣어라, 뭐, 이런 경우만 쓰는 건데, 이걸 세밀히 하시려면, 보기 메뉴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그럼 거기 가서 머리끌을 추가할 거는 머리끌을 클릭하면 되고, 여기 바닥끌을 추가하고 싶은 바닥끌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단에 머리끌 바닥끌 도구가 뜨고, 그리고 디자인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우리 차트에 들어가면 차트 메뉴 별도로 뜨는 것처럼. 그럼 여기 와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면 여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냐고, 여백을. 아니잖아요. 이 머리끌 바닥끌 도구 디자인 메뉴에 있는 거는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어라. 그럼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 그래서 본 시트를 클릭하면 1, 2 하고 보이는 거거든. 클릭하면 고치는 거고,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 한글처럼 좀 작업하면서 보는 식이죠. 우리가 보던 방식하고 약간 다르니까. 근데 머리끌 바닥끌의 여백을 설정하는 거는 어디서 한다? 여백에서 보는 거예요, 여백. 인쇄 영역에 가서, 인쇄 가서, 여백에 가면, 위쪽 여백이 2.5cm고, 머리끌 영역이 1.3cm라고 돼 있거든요. 2.5cm 안에 1.3cm가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쪽이 2.5cm인데, 머리끌을 5c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맞죠? 위쪽 여백은 매 페이지마다 위를 비워두란 얘기 아니에요. 2.5cm를 비워두라 그랬는데, 머리끌이 5cm 영역을 차지하면 본문을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여백 안에 머리끌 여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래 한글은 위쪽 여백 따로, 머리끌 여백 따로 써요. 그래서 합쳐서 몇 cm가 위에 남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그렇지 않고 위쪽 여백 안에 머리끌 여백이 붙어버려요. 그럼 여기 이제 쪽번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실습을 안 해보면 전혀 모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머리끌 바닥끌 도구에 가서 뭐 바닥끌을 선택해서 바닥끌을 꾸미면 되고, 머리끌을 클릭해서 머리끌을 꾸미시면 되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보기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1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 보기가 아니라 레이아웃 보기 이거. 예. 페이지 레이아웃이 아니라 보기 메뉴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요 상태 가면 머리끌 바닥끌 영역이 있으니까 클릭하면 디자인 메뉴가 뜨고, 이 디자인 메뉴에 가서 뭐 파일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요 왼쪽에는 시간을 넣고, 오른쪽에는 날짜를 넣고, 여기는 페이지 번호를 넣고, 그러면 미리 보기가 되잖아. 이렇게 날짜도 보이고 시간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작업하라는 그런 메뉴죠. 39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 시트 탭은 뭐예요? 자, 페이지 설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면 페이지 설정 탭이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 시트, 오른쪽에 있는 시트. 이때 여기에서 메모를 어떻게 볼 거냐? 있는 대로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메모를 끝에다 출력할 거냐? 반복할 행은 얼만큼 되느냐? 인쇄 영역은 나는 요만큼만 인쇄하고 싶다. 요만큼만. 그럼 실제로 인쇄는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인쇄되는 게 아니라. 인쇄 영역을. 그런데 이 미리 보기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요 시트의 일부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요 시트에 있는 인쇄 영역과 반복할 행렬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페이지 레이아웃에 와서 페이지 설정에 와서 시트에 와서 여기서 고쳐주는 거죠. 얘를 지우면 전체가 인쇄되는 거고. 그 문제에서 봤을 때 인쇄 영역은 특정 부분만 인쇄하기 위해 범위를 지정하며,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인쇄를. 그러려고 숨겼는데 다 인쇄되면 뭐하러 숨겨? 그럼 인쇄가 정답 아니야, 뭐든지. 숨어있나? 인쇄부터 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숨기는 이유는 보여주기 싫어서 숨긴 거니까 어떤 경우라도 인쇄가 되거나 정렬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차트. 표면형 차트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참 어려워요. 차트를 우리가 종류별로 배워보질 않았고 우리 시험에는 원형 차트하고 이중축 혼합형 차트,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이것밖에 안 나와요. 표면형도 안 나오고 방사형도 안 나오고 분산형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방사형은 뭐예요? 방사형은? 자,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름하고 중간 기말 출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얘를 방사형으로 꾸며 볼게요. 삽입에 가서 여기 있는 방사형 어디 갔어? 요거 방사형. 쉽게 말해서 그물 던진 것처럼, 이렇게 그물 던진 것처럼 펼쳐지는 게 방사형이에요. 레이다 보셨죠? 레이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레이다 이제 전파가 지나가면 거기 어디에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물체가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얘는 투망 던지듯이 획 던져보는 거예요. 요 중앙이 그물 던지는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그물이 잘 퍼졌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박달재라는 사람이 이 파란색이 어떻게 됐어요? 고루 퍼지지 못하고 여기가 쭈그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어때요? 녹색은 이쪽에 황무진과 장승목이라는 사람 이쪽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나머지는 쭉 펴졌는데 이쪽이 안 퍼졌잖아요. 그렇죠? 이 빨간색은 어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봤을 때 황무진이라는 사람이 좀 더 일로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야 동그랗게 퍼지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루고루 잘 퍼졌는가.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되는 거 아니죠? 거품형에 관한 설명인데 이건 거품형? 거품형은 뭐예요? 이 차트의 종류를 거품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이렇게 거품형은 버블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애들 그 비누방울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쭉 모여있느냐 퍼져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간에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중간고사가 얼마큼 되고 기말고사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출석점수는 낮고 중간고사는 중간쯤에 있고 기말고사가 저 높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거품형에 관한 내용이다. 그냥 이런 차트 종류에 관한 문제를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가로막대나 세로막대는 주로 항목 간의 비교죠. 누가 크냐 작으냐. 꺾은선은 어떤 거예요? 꺾은선은 이렇게 높낮이로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날씨가 더우면 음료수가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 그래서 추세를 볼 때 쓰는 거, 추세. 그 다음에 이중축은 어떤 경우예요? 왼쪽 기본축과 오른쪽 보조축으로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인원수, 저쪽에는 평균 급여. 인원수는 많아봤자 만 명, 천 명인데 급여액은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 따로따로 볼 때. 네. 이중축은 특정 데이터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많이 나는 경우 이중축을 쓰는 거요. 안 그러면 인원수는 급여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작으니까 안 나타난다고 막대 그래프에. 그러니까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이론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책자에 보면은 거기 QR코드가 있죠? 그 네이머나 그냥 점막 쭉쭉쭉 찍혀 있는 거, 그걸 QR 퀵 리스폰스라 그래서 빠르게 응답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QR코드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퀵, 빠르게 인식한다, 퀵 리스폰스,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제작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만들고 나서 국제표준을 만들려고 국제표준화 기구에다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거를, 당신이 표준화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걸 상업화로 만들면 이게 사용 안 할 거다. 그러니까는 무료로 나눠라. 무료로 사용하게끔 오픈을 시켜라. 표준은 당신네들이 갖고, 그렇게 중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만든 기업이나 단체가 그렇게 했겠죠. 그럼 오케이,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발전이 된 거래요. QR코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 대중적으로 보인 게, 그 전서부터 QR코드는 썼고요. 산업체에서는 예전에 우리 어떤 거에 많이 썼었어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QR코드 많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정보를 보여주거나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디는 건물 벽을 QR코드로 만들어놨대요. 그렇게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건물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 건물에 관한 정보가 보이게끔 이런 것도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어드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는 얘기지. 실기시험 문제도 그렇고 필기시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보이는 문제는 2017년도 9월 2일 날 시행했던 정기시험 2회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랬어요. 모바일이니까 핸드폰이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모바일에서 화상전화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전화할 때 영상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화상전화죠. LBS는 뭡니까? 여기 해설에 이렇게 써있죠.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안에 현재 위치를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했지? GPS라고 했는데, GPS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위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시켜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명동 어디를 가다가 어느 매장 쪽을 지나가면은 그 매장 쪽에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멤버십 카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느 매장에 무슨 서비스가 있네요, 다 찾아가 보세요라든지, 아니면 내가 특정 매장을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내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면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LBS 기능이에요.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DMB는 뭐예요? 그냥 방송 보는 거죠. 모바일 TV 보는 거잖아요, DMB. MMS는 뭡니까? 우리 문자 보낼 때 문자의 양이 길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영상이 포함돼서 가는 게 MMS 기능 아닙니까? 문자 서비스 할 때. 예. 그래서 그 2G폰인가? 폴더폰 중에 옛날 거는 MMS 서비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참 난감한 거죠. DMB도 멀티미디어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DMB는?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주면 수십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쪽에서 방송을 보내면 나는 보든지 말든지만 하는 거잖아. 근데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내 거랑 연동이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그 중에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어려운 문제 이런 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까운 것. 이런 거는 참 애매해요, 문제가. 예.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뭡니까? 기계 덩어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지털 피아노. 악기 소리를 변동시켜갖고 띠리리 가면 악기 소리가 변형돼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사운드 카드는 뭡니까? 사운드 카드. 우리 컴퓨터 뒷면에 보면 저기 스피커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운드 카드예요. 과거에는 컴퓨터 내부에다가 장치를 꽂아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컴퓨터가 다 사운드를 사용하니까 그 칩을 메인보드에서 붙여놨거든요. 거기다 꽂기만 하면 소리가 나오게끔 스피커를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샘플링이라는 말은 뭐냐? 샘플링. 제가 지금 마이크로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면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 아닙니까? 이 아날로그를 0과 1이라고 하는 신호로 바꿔가지고 디지털화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장이 되잖아요, 파일로. 이걸 샘플링한다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때 통화 내역 녹음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다음 MPEG 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MPEG라고 하는 거. MPEG.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션 픽처 뭐야 스펠이 왜 이상하게 됐어?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 그러니까 뭐냐면 동영상 전문가 단체 이런 얘기예요. MPEG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아날로그 시절이 쭉 진행하다가 디지털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니까는 디지털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죠. 아까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때 표준화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럼 그 표준화를 국가가 만든 어느 단체가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KS 공업규격처럼. 그래서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단체들이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명칭이 MPEG거든. 모션 픽처 익스포트 그룹이로 영어로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고 나서 표준화 이름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KS니 뭐 이런 거. KS는 코리아 스탠다드 아닙니까? 여기는 국가가 아니라 단체니까 그래 우리 단체 이름을 쓰자. MPEG.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 찍으면 JPG로 촬영되는 거 많죠? JPG. 이걸 줄여서 그냥 JPG로만 했거든. 이거는 조인트 픽처 익스포트 그룹이에요. 이거는 조인트 픽처 익스포트 뭐야?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JPG. 이거는 사진 전문가 단체가 여럿이 모여서 만든 거. 그러니까 동영상 집단은 동영상 전문가 단체는 한 단체가 있었나 봐. 그런데 사진 전문가 단체가 여러 팀이 있었나 봐. 여러 팀이. 그래서 그 여러 단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표준화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JPG라고 짓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진.jpeg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확장자잖아요, 이게 확장자. 확장자가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진점 JPG. JPEG나 발음이 JPG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MPEG도 MPEG라고 발음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네 글자를 쓰기가 싫어서 MPG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렇게 영상점 MPEG라고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영상점 MPG. 처음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앞에 세 글자를. 그 보기가 싫은 거야.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를 뺀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JPE라고 했었어. 앞에 세 글자를. 근데 JPE하고 하는 것보다는 JPG가 나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MP3라든지 이런 거. 또 WMV라든지.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WMA는 오디오인데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또 표준화를 만들고. 이런 표준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과거 우리 386, 486 기억나세요? 그 시절에는 동영상을 컴퓨터로 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동영상을 보는 컴퓨터가 아니라 글 작성하는 거야. 그냥 데이터 처리하는 거. 이 동영상을 하려면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처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MPEG 보드라고 하는 장치죠. 하드웨어. 크기가 커요. 우리 책 있죠? 우리 책. 넘기는 책. 세로로 절반. 길죠? 길죠. 그런 거를 메인보드 안에다 꽂은 거야. 그 안에 이제 영상을 처리하는 장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있어야만이 비디오 편집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고 하는 거는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를 굳이 별도로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픽 카드는 뭐냐면 우리 뒤에 모니터 꽂는 자리 있잖아요. 모니터를 꽂아야 본체에서 나오는 영상이 화면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말 그대로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 하는 거. 그래서 모니터 장치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컴퓨터는 아날로그에 디지털이에요? 컴퓨터 내부에 있는 거는? 디지털이죠? 컴퓨터는 디지털로 보관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화면, 이 글자가 아날로그에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죠? 제가 이 안에 있는 영상을 재생하면 컴퓨터 파일은 디지털이 아닙니까? 근데 그 디지털을 0과 1, 0과 1로 보여줄 순 없으니까 실제 영상처럼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아날로그로 보여줘야죠. 컴퓨터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서 화면에 보여줘야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스피커는 뭐 하는 거예요? 스피커는? 사운드 카드가 내가 녹음할 때는 샘플링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소리가 디지털로 바꿔서 저장이 되는 거고 스피커에서 소리를 들을 때는 어때요? 디지털로 저장된 소리가 0101로 들리면 안 되니까 소리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아날로그로 들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는 네 번째는 거꾸로 표현한 거지. 거꾸로. 우리가 캠코더로 촬영하면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지만 이건 거꾸로 보여주는 거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날로그가 뭐다, 디지털이 뭐다를 정확히 모르시면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출제위원이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3번. 컴퓨터 범죄래, 범죄. 컴퓨터 범죄 예방.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 열지 못하게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변경하래요. 그 변경하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그런 거 있잖아.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바꿀 때,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번호 다시 바꾸려면 못 바꾸잖아요.
항상 바꿔야 돼. 새로운 거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계속 기억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더 힘들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해야 되고. 정크 메일이 뭐예요? 정크? 쓸데없는 라는 뜻이래요. 정크가. 불필요한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전자우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는데 이메일 들어가서 봤더니 제목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특히 저한테 오는 전자우편 중에는 영어로 썼으면 안 봐요. 영어로 보낼 사람도 없고. 아, 단지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제가 정보를 보내달라고 한 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앞에 예일 대학 뭐 이렇게 붙어요. 예일 유니버시티라든지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라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본문을 확인하는 순간 뻥 터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악성 코드가. 그러니까 본문을 확인하면 안 돼요. 바로 삭제해야지. 그러니까 제목을 클릭하면 열리잖아요. 안 되고 제목 왼쪽에 있는 확인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 선택하는 난. 얘를 선택하고 그냥 삭제. 열어보면 안 돼요. 의심이 가는 거를.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열어보거든요. 열어보거든. 그러면 당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 설치를 기본으로 설정해야 돼요. 윈도우즈는 자동 업데이트 하게끔 해놔야 되고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시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나와. 그럼 해줘야 돼. 근데 안 해. 하면 괜히 겁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 안 돼요. 겁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육기관은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해놔요. 왜냐면 이 안에 하드 보안관이라는 게 깔려있거든. 하드 보안관. 하드 보안관은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는데 자동 업데이트 한다고 쭉 시간 끌다가 업데이트 했어. 껐다 키면 또 원위치가 되잖아.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해요. 이 교육기관들은 어차피 하드 보안관에 의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워졌는데 모르고 내가 삭제했어.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살아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자동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냐? 동네에서 윈도우를 깔은 거야. 야매로. 동네에서 야매로 돈을 내고 깔았단 말이야. 그러면 정품인지 확인을 하는 업데이트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또 정품이 아니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돈 주고 했는데 이게 정품이 아니냐고 또 싸우잖아.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를 막아놨고 써요. 근데 내년도 1월 20일까지 윈도우 7이 어떻게 되냐? 그 이후로부터는 자동 업데이트, 뭐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윈도우 7 사용자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해놓으셔야 돼, 지금. 윈도우 10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업데이트 기본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스스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자동 업데이트해서 처리가 되고 하게끔. 사람 몸도 자동 업데이트가 되죠. 어디 상처가 나면 자기 스스로 치유도 해주잖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주게끔 해놔야 돼요. 근거리 통신망이 뭐예요? 근거리. 근거리니까 짧은 거리죠.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우리 강의실처럼 한 2km 내외? 통신 거리가 2km 내외. 여기 지금 제 책상 앞에 옆에 중앙 저 허브 장치가 있단 말이야. 인터넷 연결하는 장치가. 여기에서 모든 교육장들 컴퓨터에 다 연결이 된 거죠. 저쪽에 301호에 가면 301호에도 허브가 있고 303호에 가도 허브가 있고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통신망이 1층 사무실 옆에 통신실에 또 허브가 있고. 그러면 비교적 전송거리가 짧다 그랬어요. 2km 정도. 에러 발생률이 낮죠. 근데 이제 근거리가 아니라 중거리도 있겠지. 장거리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연결한다든지 서울시에 있는 시청에 있는 컴퓨터하고 구청에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는 거. 이거는 메트로폴리탄 에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MAN, MA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끼리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터넷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신망은 전이중 방식을 사용해요. 전이중, 반이중이 아니라.
통신망은 첫째 단향 그다음에 반이중 그다음에 전이중 단향은 뭐냐면 심플렉스라 그래서 심플렉스 여기는 하프 듀플렉스 이거는 풀 영어도 안 되네. 영어도 어려워. 이중은 이중. 이중이란 게 뭐예요? 보내고 받는 거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심플렉스는 뭐예요? 심플렉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처럼 보내주면 받기만 하는 거. 아까 DMB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보내주면 내가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단일, 단향이라고 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이거지. 전이중은 받으면서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보내면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전화기도 어때요? 막 들으면서 떠들잖아. 같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이중은 보낼 때는 보내기만 하고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을 때는 보낼 수가 없고 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전기죠. 무전기. 무전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다 오바. 이 오바라는 말은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네가 말해라 이런 얘기죠. 말할 때는 송신 스위치를 누르고 말을 하고 말을 들을 때는 스위치를 띄고 해야 스피커가 작동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통신망은 다 풀 듀플렉스입니다. 전이중이에요. 반이중이 아니라 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이중 통신망은 무전기 외에는 없어요. 인터넷도 전화도 다 전이중입니다. 전이중. 우리 대화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통신을 왜 하는 거예요? 통신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사람한테 뭐를 보내려니까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멀어서 통신을 하니까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냐면 자원을 공유한다 그래요. 포괄적으로 자원을 공유한다. 안방에 있는 프린터기를 건너방에 있는 애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인쇄하고 싶은 거야. 자원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네트워크 아니에요. 네트워크. 그게 통신 아닙니까? 자원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5번 문제.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에는 POP3, POP3가 있고요. SMTP라는 프로토콜도 있어요. 메모를 해드리면 전자우편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죠? 통신 규약. 규약. 규칙과 약속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이때 POP3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MTP라는 게 있어요. SMTP는 송신. 얘는 수신.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글을 써서 보내기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편함에다 편지를 집어넣으면은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수거해서 제가 보낸 편지를 상대편 우체국으로 보내서 배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SMTP라는 프로토콜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신하는 거 아닙니까? 받아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POP3라는 얘기예요.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는 SMTP예요. SMTP. 송신. 그리고 전자우편을 가져오기 위한 프로토콜은 POP3. 그렇죠. 팝3가 맞는 거죠. 이거는 수신이니까. 전송은 SMTP고. 멀티미디어 이메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은 뭐랬죠? 우리 책에 나올 텐데 해설에 MN 어디야? 글자도 안 보여.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었는데 그렇죠? MIME 이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의 회신과 전체 회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IMAP이라고 해야 되나? 예. 1번은 SMTP,
3번은 MI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MIME. 그것만 기억하세요. MIME는 뭐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MIME. 멀티미디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뭐이 문제는 다풀 수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전자편, 그럼 뭐가 나온다? POP3, SMTP, MIME 이것만 기억하시면 SMTP는 뭐? 보내는 거. POP3는 받는 거. MIME는 멀티미디어.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보내고 받을 수가 있고, 상대편이 컴퓨터를 키지 않아도 그 사람 컴퓨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서버로 보내는 거니까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정보 보안. 아, 이런 게 어려워요. 스니핑이 뭐 하는 거예요? 스니핑? 스니핑은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할 좋은 장소가 있다며요. 사람 붐비는 장소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뭐 주머니 이렇게 가방을 메고 핸드백을 메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획 소매치기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주변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자료를 보내고 받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는 보통 글자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아, 요거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는 거겠구나 하고, 그걸 빼가는 거야. 그게 스니핑이고, 피싱은 뭐예요?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를 낚시하는 피싱. 그 합성어예요. 개인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어떻게 빼가는 겁니까?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런데 그럼 국민은행하고 똑같이 생겼어. 로그인을 하는 거야. 로그인하면 아이디가 지금 네트워크에 불안정한 상태로 확인이 힘듭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바쁘니까 또 로그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보안 계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코드 몇번몇 번을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정보를 다 빼가는 거지. 예. 실제로요, 저도 가봤거든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어쩌면 똑같아. 다른 건다안 돼요. 눌러도 다 오류가 나는데 로그인 하는 것만 작동돼. 로그인 하는 것만.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당신 컴퓨터에, 뭐, 당신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인터넷 연결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무슨 뭐, 보안센터를 연결할 건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국민은행인데, 요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기 있잖아요. 요 국민은행이 이렇게 있는데, 요 주소가 아니라, 그 밑에 거를 누르셔야 돼요. 딱 이렇게 엉뚱한 걸 알려주거든. 그러면, kbstar.kbstar, 뭐, 123, 뭐, 이런 식으로 가라. 가보면 국민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아무리 눌러봤자 작동이 안 돼. 네트워크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로지 뭐만? 여기에는 로그인만 작동이 되는 거야. 그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화면도 안 바뀌어. 이름 창도 안 바뀌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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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예,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속는구나. 그래서 속는구나. 저야 이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스푸핑은 뭐라고 써 있어요? 스푸핑은? 스푸핑, 일본이 스푸핑인데?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게 그게 스푸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훅스라는 그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스푸핑은 1번 설명이 스푸핑이고 스니핑은 뭐? 거기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훔쳐가는 거고 키로거는 뭐예요? 키로거. 자, 보세요. 제가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송금을 한단 말이야. 홍길동 씨한테 1억을 송금해. 그럼 1억 송금하는데 저거는 1억이라고 여기다 썼잖아요. 홍길동이라는 계좌로. 근데 키로거를 이용해서 딴 놈 키보드, 딴 놈 계좌로 연결을 해놓는 거지. 그럼 저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가는 건 엉뚱한 놈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홍길동한테 보냈으니까 제 통장에 홍길동한테 1억 보냈다고 찍힐 거 아닙니까? 홍길동 씨는 전화 오는 거지 왜 안 보내냐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키로거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그런 입력 장치, 입력하는 내용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권에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무슨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 뭐 설치하라,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보안 그 암호도 키보드를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라고 하잖아요. 이 키로거 때문에 그러면, 키로거 때문에. 그게 싫어, 근데 또. 근데 은행에 있는 키보드, 은행 프로그램을 키보드로 빨리 입력을 해야 되잖아. 입력이 빨리 안 들어가요. 천천히 해야 돼. 그 다 걸리지 뭐. 키로거에 걸리면.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 클릭. 그리고 마우스 위치도 우리 스마트폰에도 입력할 때 보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번호 위치가. 왜냐면 주변에서 본단 말이야. 아, 왼쪽 거 눌렀구나. 중간 거 눌렀구나. 유추하면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5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치가 막 바뀌는 거지. 그리고 숫자가 뒤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 키로거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만든 그런 기능들이죠. 리피터는 뭡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얘를 증폭해야 돼. 뻥튀기 시켜서 확 보내야 멀리 가는 거지, 멀리. 그게 리피터 역할이에요.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라우터.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건 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브릿지. 브릿지. 아, 설명 거기 나와 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심에 잘 나오는 건 라우터, 게이트웨이, 브릿지, 리피터 네 가지예요. 허브도 나오는데 허브. 우리 공유기 되게 있으시잖아요. 공유기 뒷면에 인터넷에서 꽂는 자리 있죠, 네 개. 거기를 허브라 그래. 근데 주로 이제 무선 많이 쓰잖아요. 무선, 와이파이를 쓰죠. 근데 그 공유기를 직접 연결한 컴퓨터는 유선을 쓰고 저희 집은 데스크탑도 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안방 건너방 다 유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벽에다가 문짝을 연결해서 문짝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유선을 연결해놨어요. 유선이 훨씬 빠르니까 무선보다는. 그리고 이제 거실도 허브를 연결해서 별도로 연결해놨어요. 그러면 허브가 거실에 있으니까 그거를 선을 연결해서 쓰고 싶은 만큼 막 연결해서 쓰는 거죠. 8번 도메인. 도메인이란 말이 뭐예요? www.naver.com 이런 게 도메인이죠. 원래는 숫자를 써야 돼, IP를. 110.193.53.7 이런 숫자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쓰는 거 똑같은 거지. 근데 어려우니까 이름 부르는 것처럼 naver.com이라고 쓰게끔 하면 쉽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이 도메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www.naver.co.kr 이것도 네이버거든요. KR은 나라, CO는 회사, 그 다음에 네이버는 그 회사의 이름, 그 다음에 WWW은 그걸 관리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퀵돔은 뭐예요? 퀵돔은? 퀵돔. 퀵도메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옳은 거는 퀵돔인데 1번은 왜 틀렸어요? IP 주소가 숫자 아니에요? 얘를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게 도메인이죠? 숫자가 아니라. 1번은 그게 틀린 거고. 어떻게 됐어, 도메인은요? www.naver.co.kr이니까 나라가 뒤로 가야지, 국가명이. 그렇죠? 앞에 www은 컴퓨터 이름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회사 이름이고, COM, CO, 이런 거는 뭐야? 그 성격. 회사인지,
공공기관인지 국가기관인지 기관 종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KR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두 번째도 틀렸죠? 순서가?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중복된 도메인을 쓸수 있냐? 안 돼요. 도메인은 지구상에 유일해요. 네이버.com은 네이버만 쓰는 거지. 딴 나라에서도 못 써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www.co.kr 길잖아요. 그럼 네이버.kr 이렇게 쓰면 짧잖아요. 짧게. 짧게 쓴다 그래서 퀵 도메인이라고 해서 퀵돔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주소 보셨어요? 짧게 쓰는 주소? www.naver.com 이렇게 안 쓰고 naver.kr 뭐 이런 거 보셨어요? 한번 써볼까? 그게 되나? naver.kr 쓰면 들어가려나? 그래도 네이버로 가는데? 네이버는 도메인이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네이버.com을 썼잖아요. 그럼 네이버.co.kr 쓰면 어떻게 돼? 시오. 우리나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요. OR은 안 되겠지. GO.KR은 안 되겠지. 네이버는 비영리 단체나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네이버만 해도 www.naver.com 많이 쓰는 게 이거고, 우리나라에서는 naver.co.kr 이렇게 써도 되고, naver.kr 써도 되고, MBC 도메인 아세요? 혹시 MBC? imbc.com이죠? MBC 문화방송 홈페이지가 도메인이 과거에 www. mbc.co.kr 이거 했었거든 이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imbc.com 이거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안 돼? 아, 이것도 있어. 이거 그대로 mbc예요. imbc로 가거든. 그러니까 도메인 하나 더 쓰는 거지. 청와대도 도메인이 여러 개잖아요. cwd 청와대 줄임말 cwd.co.kr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co.kr 그 다음에 블루하우스.co.kr 다 청와대예요. 예전에는 그 누구 계셨을 때는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우리말로 쓰면 그 청와대로 갔었어요. 그분의 유형어였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여기 퀵돔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퀵돔 그 다음 9번 문제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은 객체지향.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건. 객체지향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는 언어가 대표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자바 이런 언어. 자바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 그다음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자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번에 10월 10일 날 아래 한글 2010, 2020이 나왔어요. 2020을 개발할 때 한컴이 개발자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겠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딱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래서 또 고쳐보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고객들한테 한번 테스트해 달라고 뿌린단 말이야. 그거를 베타 테스트 한다 그러죠. 베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걸 베타 버전이라 그래요. 그 베타 버전을 갖고 테스트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또 고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상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출시하는 거지. 그럼 그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2월 20, 10월 20, 10일 날 출시를 했더라고. 한컴 2020을 하나 살라 그래요. 2020 굉장히 좋아졌대요. 아래 한글도 있고 한컴 워드도 있어. 한컴 워드, MS 워드처럼 한컴 워드도 나왔더라고. 한셀, 한쇼, 파워포인트, 엑셀처럼 다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한글은 아래 한글대로 따로 쓰고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 한번 보실 만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한컴이 한컴.
2020이 나왔어요. 체험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한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체험판이에요, 체험판. 한 워드, 한 셀, 엑셀이죠? 파워포인트 역할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윈도우 7 이상이면 돌아간대.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체험판 다운로드 받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체험판 다운로드. 체험판 한 30일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얘기죠. 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정용이니까 가정용은 얼마나 되노? 금액이 자꾸만 다운되네. 요거는 이거 뭐야? 글로벌 버전도 있대요. 글로벌 버전은 뭘까? 요거 이제 제품 키 배송형이니까 이걸 설치해가지고 제품 번호만 보여주면 되니까 구매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구매. 한컴 오피스 윈도우용, 각색용, 가정용, 다운로드용, 배송용은 얼마? 말을 안 해야. 여기에 에이씨 로그인 안 해. 안 해. 집에 가서 따로 해야지. 귀찮아. 저는 한 컴은 무조건 다 사서 썼어요. 우리 애들 것도 다 사주고 제가 했는데 개발자로 참여하면서 사주는 게 좋잖아. 그렇게. 11번 가상현실. 가상현실이 뭐예요? 그 앞에다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있잖아. 앞에다가. 그런 거. 고화질 영상을 제작한다. 이것도 뭐 가상현실하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하여튼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처럼 현실 세계처럼 구현한 기술이죠. 많이 해요, 이거를. 그래서 가상 면접도 연습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 가상 현실을 이걸 이용해서 면접 나가면 많이 떨리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 뒤집어 쓰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쪽에 면접관이 있거든. 그럼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런 거죠. 비행기 조종 같은 거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할 때도 많이 쓰고. 이두 번째가 답이다 하는 거. 아스키 코드. 패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한 건 해밍 코드예요. 이거는 1번은 해밍 코드고 아스키 코드는 존 비트 3개 비트하고 4개 디지트 비트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아.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통신용 코드죠. 대형 컴퓨터는 8비트를 씁니다. 존이 4개고 디지트가 4개고 디지트는 다 4개예요. EBCDIC라는 코드를 쓰죠. EBCDIC라는 코드를 쓰죠. 대형 컴퓨터는. 확장 아스키 코드는 7비트에서 1을 붙여서 8비트를 쓰는데, 자료 전송이에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아니라 자료 전송. 그러니까 네 번째도 틀렸고, 세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램.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져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나 포스트란 작업은 롬에 합니다. 롬. 롬 바이오스라 그래요. 롬. 램이 아니라 롬. 하드 디스크에서 사용되는 기억 장치는 하드 디스크가 기억 장치 아니에요? 보조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가 아니잖아. 네 번째는. 주기억 장치는요. 지금 사용 중인 프로그램.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주기억 장치죠. 세 번째가 맞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빨라야 좋겠죠? 주기억 장치 용량이 커야 좋겠죠. 주기억 장치란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 반찬, 국을 펴놓을 수 있는 밥상. 이게 주기억 장치고, 우리가 김장을 한다 그러면
김장 속을 버무려야 되는 그 작업 공간 있잖아요. 그게 주기억 장치예요. 내가 잠을 잔다 그러면 잠을 잘 수 있는 그 공간이 주기억 장치야. 그러니까는 공간이 커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조 기억 장치하고 CPU하고 연동을 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빨라야 좋은 거고, 당연히. 물론 빠르면 비싸겠고 용량이 크면 비싸겠죠. 예. 저장 매체 관리 방법. 주기적으로 디스크 정리를 하고, 디스크 정리는 뭐예요?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고,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이 생겼는지를 검사하는, 그 다음에 흐트러진 데이터를 한쪽으로 모아주는 조각몸, 이런 걸 수행하는 게 좋고요. 외장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자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성체. 그 안에 철판이 놓여 있는데, 이 철판은 자석을 갖다도 붙지가 않아요. 특수한 철판이라. 근데 거기에 마그네틱 기법을 이용해서 자료를 기록하고 지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큰데. 거기다 주변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 물체가 연결이 되면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과거에는 초기에는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려워했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 가방에다가 하드디스크 집어넣고 타면 데이터 날라 지워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랩 같은 게 있어요. 랩. 자기장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안 가져왔네. 거기다 싸서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요, 메모리나 이런 거를 사면 쿠키 호일 같은 데 말아주거든요. 그게 음식 쌓는 호일이 아니라 자기장 방지해주는 호일이에요. 특수 호일. 거기다 포장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비닐이 따로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 비닐. 그게 자성체를 방지해주는 비닐이거든요. 거기다 싸서 갖고 다니는 거지.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좋아져서 외장 하드라는 거 아시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케이스 씌워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가방에다 그냥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따로 포장하지 않고. 그래도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는 좋아져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저장된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않아요? 뭘 재저장해?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됐다는 거는 사용하지 않았은 거니까 보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줄 몰라도 재저장하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백업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가족의 중에 저희 집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영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내부에다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8000기가짜리 8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여러 개를 써요. 크기는 우리 그 실기책만한 크기예요. 두께는 한 5-6cm 이상. 그러니까 노트북용 이런 그 조그만 외장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데스크탑에 들어간 하드를 연결해서 쓰는 외장 하드가 있어요. 용량도 크고 빠르고 더 저렴한 거. 공간은 좀 많이 차지하지만 그런 거를 여러 개를 갖고,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건 따로 보관해두고, 드라마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자료들 따로 보관해두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종류별로 백업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제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조심하게 사용하는 거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 사용 계정자들을 위한 문제인데, 15번 한번 볼게요. 윈도우 여기는 7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때는 윈도우 7로 나왔었어. 이게 2007년도 아닙니까? 2018년도서부터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공통 문제를 냈기 때문에 윈도우 7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 책처럼 그냥 윈도우 사용자 계정하고 나오는 거지. 계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계정이 있고요. 손님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자 계정은 모든 계정의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남의 계정도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계정의 내용을 고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쓰는 노트북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 엄마 컴퓨터로 사용하다가 게임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엄마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모르고 제거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정을 하나 만들 때 표준 계정을 하나 만들어줘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로그인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뜨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바탕화면에서 아이콘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바탕화면도 꾸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표준 사용자 계정, 표준 계정에도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 표준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고, 설치할 수도 없고, 프린터를 제거할 수도 없고, 프린터를 설치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것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표준 계정 사용자가 게임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설치를 못하게 금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겠죠. 엄마, 나 이거 계정, 엄마, 나 게임이 설치가 안 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 로그아웃 하고, 엄마 계정 로그인한 후에 게임을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럼 관리자 계정은 암호를 걸어놔야 되겠죠? 자녀들이 로그인 못하게 막아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손님 계정은 컴퓨터가 켜지면 손님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 인터넷상에다. 설치도 안 되고, 바탕화면, 무슨 뭐, 바탕화면을 못 건들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계정이에요. 그걸 손님 계정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지역판에 가서, 계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정을 만들 때, 요렇게, 계정 관리에 들어가면은, 손님 계정을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손님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조카가 왔어. 놀러 왔어. 그럼 조카가 삼촌 컴퓨터 좀 써도 돼요? 그러면 애가 컴퓨터를 쓸거 아닙니까? 그럼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막볼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때 손님 계정을 쓰는 거지. 그럼 손님 계정은 인터넷만 하는 거야. 다른 거못 건드려. 근데 이제 자녀들은 제 컴퓨터를 가지고 자녀들이 같이 쓰다 그러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 이렇게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표준 계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표준 계정은 자기 영역만 관리할 수 있어, 자기야.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건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론적인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굳이 실습을 할 필요 없으니까. 자,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영역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 바탕화면을 바꾸거나 이런 거, 자기 계정의 암호를 바꾸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번째도 맞고 다 맞아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이런 거, 여기 화살표 그려져 있는 애. 진짜는 어디 있는데? 숨어 있지. 그렇죠? 숨어 있잖아요. 그럼 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요? 진짜가 지워지면 안 되잖아. 진짜를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는 숨겨놓고 그걸 가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입니다. LNK, 링크. LNK. EXE는 뭐냐면 실행 파일이란 뜻이에요. 실행 파일. 이건 아니고. 해설에 나와 있네, LNK. 17번. 작업 표시를 어디에요?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 제일 아래 줄, 그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영역 아닙니까?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뭐가 나와요? 계단식 배열, 창 가로 정렬 보기, 세로 정렬 보기,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 자동 정렬은 없어요.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면 나오는 이거.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 정렬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바탕화면에 가서 보기 메뉴에 가면 아이콘 자동 정렬. 아이콘 자동 정렬이 뭐냐면 자동 정렬이 안돼 있을 때는 여기는 얘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막 흩어놓고 볼 수 있을 때 쓰는 거고, 그게 지저분하면 그냥 자동 정렬하면 어떻게 돼? 한쪽에 쫙 모이잖아, 순서대로. 보세요. 여기다 놓아도 착. 여기다 놔도 착. 이렇게. 흩어놓고 놔도 착. 순서대로 나열되니까, 보기가 좋죠. 그렇죠. 그게 자동 정렬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네 번째는 없다 하는 얘기죠. 윈도우에서 말하는 탐색기. 탐색기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자료를 보는 기능이죠.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가 있죠. 그 컴퓨터 창을 열면 이렇게 내 컴퓨터도 보이고 바탕화면도 보이고 다운로드한 것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홈키 누르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제일 꼭대기 여기 있다가 자 지금 C드라이브 갔어요. 거기 프로그램 파일에서 갔어요. 이때 여기에서 얘 위가 C드라이브인데 현재 폴더에서 바로 윗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된다? 왼쪽 화살표 누르면 위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라든지 이런 걸 누른다든지 해야 되는데, 홈키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거든요. 처음이란 뜻으로 쓰이는 키니까. 백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백스페이스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앞으로 가고, 여기서 앞으로 가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앞으로 가면 또 저 위로 가고,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는 게 백스페이스입니다. 홈키는 뭐다? 껑충 뛰어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홈키고.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아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보시면 되지. 대신에 이런 문제를. 프로그램 및 기능. 프로그램 및 기능이란 말이 뭐예요?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복구하거나 하는 기능이에요. 윈도우즈에 업데이트된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 업데이트 설정하는 건 윈도우즈 업데이트 항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고, 예.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능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공간의 크기가 늘어나죠. 자,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필요 없어. 냉장고를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집 공간이 늘어나잖아. 줄어들지 않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불필요한 공간을 기능을 해제했으니까 어떻게 돼? 프로그램을 제거했으니까 사라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간은 늘어나죠.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 실제로 이런 걸 많이 안 해보거든. 안 해보니까 어려워. 몰라. 1번 찍을래. 이렇게 찍는 거야. 읽어보면 답이 되는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능을 해제했다 그랬잖아. 해제하면 당연히 크기가 줄어들지. 아, 늘어나는 거지. 공간이 늘어나는 거지. 확보가 되는 거지. 플래시 메모리가 뭡니까? USB 메모리 같은 거. 그걸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요. 얘는 전원을 빼도, 전원이 제거가 돼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휘발성 메모리가 뭡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워지는 게 휘발성이에요. 그게 램이죠. 주기억 장치. 롬은 뭐예요? 롬은 비휘발성 아닙니까? 전원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소비 전력이 작아요. 입출력이 자유로워요.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그마하니까 소비 전력이 적지. 그래서 디카나 핸드폰이나 게임기나 이런 데 사용을 하죠. 그렇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USB 메모리를 USB형 플래시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그냥 USB 메모리라고 하는 거지. USB형 플래시 메모리 스틱.
플래시 메모리 카드, 티카 메모리 같으면 플래시 메모리 카드라고 부르고, US 메모리는 작대기처럼 생겼으니까 플래시 메모리 스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귀찮으니까 다 US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지. 예. 두 번째 과목, 엑셀에 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총 이익이 50만원이 되려고 한대요.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지, 결과. 그럼 입력된 값이 변경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2번째니까 얘가 뭐 결과고, 얘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의 12번째가, 여기 말하는 지 12번째가 50만원이니까 그게 찾는 값이고, 거기가 수식 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식 셀이 지 12번째고 거기가 50만원으로 가야 되니까 답은 1번밖에 없네. 뭐 바꾸려는 값, 바꾸려는 값이 수식 셀이고 거기에 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돼. 이게 결과고, 얘는 입력이고, 얘는 입력이고. 22번, 데이터 표. 데이터 표를 할 때는 행이 뭐다, 열이 뭐다, 그때 광개토 학생의 성적 분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표에 입력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삭제할 수가 없고 통째로 삭제하는 거예요. 요거.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가 없다. 피벗 테이블도 부분적으로 수정 삭제 못하죠. 두 번째가 답이다 하는 거죠.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이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막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제한 대상 안에 뭐가 있었죠? 목록. 남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직위 같은 걸 입력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정수로 입력해라. 텍스트는 뭐야? 글자잖아요. 글자. 글자만 따로 입력하라는 건 없어요. 정수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는 거지만 글자만 입력하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냥 텍스트 이런 건 없고 목록으로 그냥 쓰면 되고, 아니면 모든 값 쓰면 되지. 모든 값. 그러면 뭐 숫자를 쓰던 날짜를 쓰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지. A9부터 A9이 어디야? 여기. 이게 조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조건이 뭐야? 95보다 작아야 되고 9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91, 92, 93, 94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70보다 작든지. 자, 91, 2, 3, 4 들어갔죠? 91, 2, 3, 4 아니고 70보다 작은 거 아니죠? 91, 2, 3, 4 하나 포함됐죠? 70보다 작죠? 91, 2, 3 아니고, 그러면 92하고 94하고 65하고 3개 걸렸네?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는 3가지죠. 3이 맞네. 25번. A1부터 B1까지 영역을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체기 쭉 하면 01월 16일 17일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 여기는 뭐가 나오죠? 가 대시 013으로 나오겠죠? 가 대시 013, 01월 17일로 나오겠지? 두 번째가 맞네. 데이터 입력에 관한 기능이다. 입력하는 도중에 ESC를 누르면 입력하다 말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에다가 두 줄을 입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lt Enter 눌러서 강제로 줄을 바꿨죠? 두 번째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홍길동 쓰고 일쯤에 쓰고 홍자 쓰면 자동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 쓰고, 숫자 쓰면 어떻게 돼요? 자동 완성 안 되죠? 숫자는 자동 완성 안 돼요. 시간도 어떻게 돼요? 날짜도 자동 완성 안 돼요. 글자. 26번 해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텍스트와 텍스트 숫자 조합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여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되지만 숫자, 날짜, 시간은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틀렸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가 뭐가 있었어요? 현재 통합 문서. 우리 시험 이걸 했었죠? 아니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작업 통합 문 작업 문서라는 건 뭐예요? 파일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하는지 환경을 저장하는 게 작업 문서예요. 얘는 파일이 아닙니다. 얘는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말도 없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나오지도 않고. 참조의 대상 범위로 정의할 때 이름을 정의할 때 밑줄을 사용할 수 있죠? 공백은 사용할 수 없죠? 셀 주소처럼 사용할 수 없죠? A1하고 쓰면 이게 이름인지 셀 주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 주소처럼 쓸 수가 없어요. 여러 시트에 동일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문서가 다르면, 즉 파일이 다르면 이름을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를지라도 이름은 유일하게 사용해야 된다.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죠. 29번 문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놨네. 이게 뭡니까? B의 두 번째하고 C의 두 번째가 170보다 작은 경우잖아. 이하인 경우니까 작거나 같다 맞죠? 여러분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요.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야. 달러 표시가 앞에만 들어간다고. 우리가 처음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셀을 클릭하면 는 하고 달러 달러가 양쪽에 찍히잖아요. 이때 F4번 키 두 번 눌러서 달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달러가 왼쪽으로 가게끔 두 번 눌러서 앞으로만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라든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조건부 서식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험 내에서는 반드시 앞에 달러가 들어가는 경우만 시험에 내요. 예. 조건부 서식에서 달러를 오른쪽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오른쪽에는 안 나타나고 왼쪽에 나타나는 경우만 해요. 업무에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지. 왜냐면 얘가 가로잖아, 가로. 그러니까 B라고 하는 항목과 C라는 항목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라는 칸과 C라는 칸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앞에 B나 C나 글자 앞에 달러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 단위로 명령을 걸 때는 숫자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돼, 그때는. 근데 우린 시험에 줄 단위로 하는 게 없거든. 칸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 했지. 그거.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서 컨트롤 키 눌렀죠? 컨트롤하고 영어 알파벳만 썼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고. Alt 키 누르는 건 없어요? 31번. 아래 워크시트의 A 두 번째 셀. 자, 여기다가 이 명령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대한상공대학교죠? 대한상공대학교라고 썼어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느냐 이거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이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쓸 거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 답이 달리 나오는 게 하나 걸리겠죠. 그랬죠? 이유를 알아야 쓰지. 자, 이걸 갖고 설명드릴 테니까 답은 세 번째가 답인데 왜 이게 틀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MID가 뭐죠? 몇 번째에서 몇 개 잘라라 이거죠. 근데 A1이라는 셀이래. 이 상공대학교를 가지고 글자를 자르는데 서치가 뭐예요? 서치. 대자란 글자를 찾으래. 대자란 글자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죠. 근데 첫 번째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에서부터 더하기 2니까 3이죠. 이 서치 함수를 이용하면 는 서치를 이용해서 이 글자에서 대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대자? 여기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자가 첫 번째 있잖아요. 여기 대자가 여기. 다섯 번째도 있지만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이잖아. 1. 그러니까 1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대한상. 상서부터 몇 글자? 다섯 글자. 그러니까 상공대학교. 여기에 상공대학교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상공대학교가 들어가는 거죠. 다섯 글자가 들어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오른쪽에서 몇 개 자르래죠? 오른쪽에서 자르는 거잖아. LEN이 뭐예요? LEN. 길이, 랭스. 요 상공대학교란 길이가 몇 글자예요?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인데 둘을 빼래. 그럼 다섯이죠? 오른쪽에서 다섯 글자 자르는 거잖아. 맞죠? 오른쪽에 다섯 글자를 자르는 거니까 오른쪽 다섯 글자니까 상공대학교죠. 그럼 얘는 뭔가 보세요. 오른쪽에서 자르는 거죠? 그럼 대자가 어디 있어요? 대자. 서치도 찾는 거고 파인도 찾는 거예요? 대자가 첫 번째 있잖아. 그럼 첫 번째에다 1 더하면 1 더하기 5는 얼마야? 6이죠? 6이니까는 한상공대학교라고 나오지 않으려나? 여기에 오른쪽에서 여섯 글자를 자르는 거니까 당연히 한상공대학교가 나오겠지. 얘는 뭐죠? 대자를 여기서 찾으래. 대자. 첫 번째 있잖아요. 대자가. 그럼 1 더하기 2니까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부터 다섯 개를 자르는 거니까 이번에 나와있던 서치나 다섯 번째 나와있는 find는 찾는 거예요. 몇 번째 있느냐를 찾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글자를 자르니까는 상공대학교가 나온 거죠.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일일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이따오로 내는 거야.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엑셀에서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련된 함수.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1년 번호로 저장된다 그랬죠? 1900년 1월 1일이 1이고 1900년 1월 2일이 2고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를 갖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가 1이니까 난 12시는 0.5로 계산되겠죠. 하루가 24시간이 1이니까 12시간은 0.5가 되는 거죠. 투데이는 뭐죠? 투데이? 지금 날짜. 이 컴퓨터에 지정되어 있는 지금 날짜. 그래서 오늘은 10월 18일이지만 이걸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로 나오겠죠. 위크데이는 뭐예요? 위크데이는 오늘 무슨 요일인지를 숫자로 반환하는 거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옵션 1을 쓰면 1, 월, 화, 수, 목, 금 6으로 나올 테고 옵션 1을 쓰면 월, 화, 수, 목, 금, 5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글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값으로 반환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여기 있는 글자를 잘라가지고 금, 이게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값 6 하고 나오는 거지. 6, 이렇게. 그러니까 4번에 틀렸다. 우리 시트 보호 할 때 기억나세요? 암호 설정하지 않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암호 안 걸려 있는 거 보고 그냥 훅 시트보 해제하면 위험하잖아요. 암호를 걸고 하는 거고 급할 때는 암호 없이 바로 그냥 잠깐 보호 걸고 나올 수도 있고. 필수사항은 아니다. 페이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머리글은 위쪽에 바닥글은 아래쪽에 나가는 건데 짝수 홀수 다르게 할 수 있고 쪽 짝수 홀수 상관없이 모든 페이지를 다 똑같이 지정할 수도 있고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 백분율에 따라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조정을 선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머리글 바닥글하고 뭔 상관이냐고. 머리글 바닥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쇄할 때 얘를 인쇄할 때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이 페이지가 벗어나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머리글 바닥글이 아니잖아요. 딴 데서 보고 있잖아. 그게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지.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쇄를 명령을 걸었어요. 인쇄 명령을 걸었더니 요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요 사이를 제가 넓히고 싶어. 이렇게 넓히고 싶어. 이렇게. 그럼 빠져나가면 어때요? 넓혀져 있잖아. 인쇄 미리 보기상에서 넓혀놓으면 변경된 너비가 적용되는 거죠? 변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36번에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썸이프는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인데 썸이프 S가 들어가면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의 합계를 구해라 이 얘기야. 그런데 연필이면서 서울인 경우 품목의 범위 중에서 연필인 경우하고 대리점인 경우에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이면서 서울이면 연필은 서울이 이거죠? 여기 300. 또 연필이면서 서울 200. 그럼 300하고 200이니까 합이 500. 이해 되시겠어요? 차트 편집은 여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여 한 번에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죠. 차트를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고 계열별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차트의 범위를 바꿀 때는 여기에 지금 중간 여기 뭐지? 출석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출석 점수가 요렇게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출석 점수하고 기말 점수하고 따로따로 선택이 되냐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냐고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바꾸면 한꺼번에 바뀌는 거고 한꺼번에 바뀌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만 선택해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요 출석 점수하고 기말 점수를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냐 이거야. 우리가 보통 얘네하고 선택할 때는 드래그하고 또는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드래그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계열은 클릭한 후에 컨트롤 키 눌러 또 다른 계열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계열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엑셀에 차트에서는. 그러니까는 여러 계열을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의 계열을 다른 차트로 바꿀 수는 있고 차트 자체를 통째로 바꿀 수는 있어도 어느 계열을 따로따로 선택해서 아니 선택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되는 거지. 불가한 거지. 네 번째가. 근데 이거는 실기시험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 이렇게 하나의 계열만 따로 바꾸라는 얘기는 있어도 두 계열을 선택해서 바꾸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체가 선택이 안 돼요. 계열은. 계열 겹치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계열과 계열이 겹쳐지면 계열과 계열 사이가 벌어지죠. 벌어져요? 좁혀지는 거 아니야? 계열 겹치게 했으니까 두 개가 따로따로 겹치기가 0이면 따로따로 있는 애인데 겹치기 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이 겹쳤잖아요. 그럼 계열 사이가 벌어져요? 붙어지는 거잖아. 계열 겹치기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는 거고 남남처럼. 여기를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얘 빨간 거를 더블 클릭하던 파란 거를 더블 클릭해서 계열 겹치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증가시키면 겹쳤잖아. 플러스로 해주니까 겹쳤죠? 그게 어떻게 됐어? 좁혀졌잖아. 계열을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잖아. 서로 사이가 벌어지잖아. 간격 너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간격 너비는 뭔데? 간격은 요 사이. 이 막대 그래프 너비만큼 요 사이가
더 벌어져 있거든요. 자, 얘를 100으로 가면 이 장승목이라는 사람의 계열하고 요 사이 계열이 똑같은데 얘를 계열의 간격을 너비를 넓히면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만큼 요 사이 중간 저기 장승목과 황무지라는 사람 사이가 벌어지죠. 그렇죠. 이거는 간격 너비라고 하죠. 간격 너비. 간격 너비라고 부르고 간격 너비가 좁혀지면 계열은 넓어져요. 넓어지고 사이가 좁아지는 거지. 계열 겹치기는 각각 장승목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얘네들이 겹칠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에 내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틀린 거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제목 들어있죠? 여기 축 제목 들어있죠? 여기도 축 제목 들어있죠? 범례 들어있죠? 레이블 들어있죠? 눈금선 들어있죠? 뭐가 안 들어있나? 보조 눈금선 없어. 보조 눈금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호 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에 요 사이에 요렇게 길게 사이에 들어가는 선이에요. 우리 시험에선 보조 눈금선을 쓴 적이 없어요. 나머지 다 있잖아. 제목도 있고 레이블도 있고 범례도 있고. 자, 이게 뭘까요? 오. 2017이라는 글자가 있고 C열 A1 나누기 A2 2017을 1로 나누래. 그럼 얼마야? 2017 나오겠네? 그 다음 A1이 2017인데 곱하기 2하면 어떻게 돼? 곱한 값이 나오겠죠? 는 레프트 A3이래. A3이 뭔데? 엑셀이죠? 엑셀 아닙니까? 엑셀을 왼쪽에서 몇 개짜라는 말이 없네? 몇 개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레프트나 라이트 지정하지 않으면 한 글자. 지정하지 않으면 한 글자. 책에 해설에 나와 있나요? 이거 써 있네. 생략하면 한 글자. 그러니까는 X만 나오겠죠. X만.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워라는 글자를 찾으래. 어디에서? A1에 워가 있어요? A의 두 번째는 워드가 있으니까 워라는 글자를 찾겠지만 2017이라는 A 첫 번째 셀에는 A1부터 B4까지 이 중에 워라는 글자를 찾으라고? 그럼 워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 워드는 있다. 비싼 글자는 있잖아. 그럼 false를 쓰면 돼, 안 돼? false는 뭔데? 정확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래요. 워드를 찾던 뭐 워삼을 찾던 찾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가 false가 아니라 true로 돼 있으면 이 워드를 찾을 거라고. 2라고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false니까 워라는 글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어요 라고 오류가 나는 거지. 근데 얘는 답이 나와요. 이거는 왼쪽에서 엑셀이란 글자에서 한 글자를 그러니까 액이라는 글자가 떨어지는 거지. 이건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함수를 하나씩 물어보고 계산식을 물어봤을 때 내가 육안으로 이걸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명확히 모르면 못 풀잖아. 그래서 제가 VLOOKUP, HLOOKUP이 필기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이때 정확히 일치, 비슷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순서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돼야죠. 숫자가 위에 있고 가나다순으로 나와야지. 얘는 가나다순으로 맞죠? 워, 액, 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꾸로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라고 돼 있으면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땐 비슷하게 일치가 안 되지. 그런 원리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실 데이터는 2017년도 3월 4일날 시행했던 첫 번째 정기시험 문제입니다. 이때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좀 여러 나왔었어요. 헷갈리는 문제가. 예.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되는데, 우리 샘플링은 배웠잖아요. 샘플링이 뭐라 그랬어요? 아날로그 목소리를 마이크로 연결해서 녹음을 하면 디지털화 시켜서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샘플링이라 그랬죠. 당연히 오디오 맞죠? 이건 맞아요. 시퀀싱이라는 말은 뭐라고 써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막 녹음도 하고 악보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키보드 올겐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띠리리릭 누르면 악보가 막 그려지거든요. 그럼 작곡을 굳이 오선제다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 키보드를 이용 이 두들기면 악보가 그려지거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시퀀싱 한다 그래요. 오디오 맞죠? 그렇죠? 예. 근데 PCM은 뭐예요? PCM? 아날로그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세밀하게 디지털화 시키는 기능을 PCM이라 그런대요. 여기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터레이싱은 뭡니까? 인터레이싱은? 지금은 잘안 써요. 지금은 잘안 쓰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상에 아까 제가 토퍼매트리스니 뭐 이런 걸 검색해 봤지 않습니까? 자, 얘를 검색을 하면 얘가 이렇게 쫙 열려야 되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 그림이 촥 열리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 열린다? 얘가 천천히 열려. 희미하게 보이면서 세밀하게 보이는 거야. 마지막에는. 안 그러면 얘가 하나도 안 보였다가 갑자기 탁 열리는 거야. 다운로드가 돼야 열리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저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아예 없나 보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때 느렸으니까. 근데 그때 이런 인터레이싱이라는 기법이 생기면서 인터레이싱 기법이 생기면서 얘가 희미해지면서 점차 환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인터레이싱 기법이라 그래요. 잠깐만. 여기서도 그게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사진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는 아니고 자,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빨리 보려 그러면 얘가 지금은 빨리빨리 나타나죠? 빨리는 빨리 나타나는데 해상도가 높은 거를 이렇게 다음 장면 넘기면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이다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기법을 인터레이싱 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터레이싱 기법 자체를 안 써요. 아니, 인터레이싱 기법이 들어가는데 통신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아직도 전화선을 연결해서 인터넷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인터레이싱으로 날려요, 그때는. 이때 이 문제를 열어보고 나서, 야, 진짜 어려운 게 나왔다. 이걸 맞추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기 실력으로? 그럴 정도로 이건 새로운 문제였었어요. 여기 보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처음 나왔어. 어려웠었어요, 이거 문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가면 뭐를 띡띡띡 눌러가지고 쳐다보는 거 있죠? 지하철역에 가면 내가 위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어디로 길을 찾아야 되는지 요즘은 그 디지털 화면이 터치판으로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띡띡띡 누르는데 특히 어디 있냐면 거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또 행사장 같은 데 들어가면 내가 길을 모를 때 앞에 안내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키오스크랍니다. 키오스크.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화상회의는 영상통화하는 거고, 주문형 비디오는 뭐예요? 유튜브 들어서 영상 보는 게 주문형 비디오지 뭐.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보는 것처럼 내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꺼내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고.
CAI는 뭡니까? CAI.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미술 시간에 색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감 가져와서 크레파스 가져와서 칠을 하려니까 엉망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패드를 딱 빌려주고 거기에서 동글뱅이 그리고 네모 그리고 색깔 팔레트 선택해서 색깔 칠하고 그렇게. 이런 게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되는 거죠. 음악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이 명령을 걸면 악보가 착 열려. 자, 그럼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각자 눌러보면 딩딩딩딩딩 하고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보고 합창 연습도 하고 많이 하죠. 예전에 남자의 자격 그 합창단 연예인들 합창단 나왔을 때 그 박할린 선생님인가? 그분이 지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가지고 아이패드 연결해 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 아이패드 광고하는 거였지 뭐. 그 연예인들이 하나씩 가지면서 거기 악보에 있는 대로 연습을 못 하잖아. 소리를 모르니까 악보를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로 연주시켜주면 자기 파트별로 노래를 연습할 수 있고 모여서 합창할 수도 있고. 3번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이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가 복제를 통해서 감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소프트 형태로 감염되죠. 하드 형태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전자담배.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인데 얘를 컴퓨터 USB 단자에서 꽂으니까 충전이 되잖아요. 전자담배는 충전시켜서 쓰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던 거야. 그래서 그 컴퓨터를 막 박살내고 그랬. 예. 하드웨어 형태로 감염시키게 배포가 되는 거죠. 그럴 줄 몰랐지. 예. 근데 일반적으로 다 소프트 형태잖아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또 매크로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거. 확률이 매우 높죠. 적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공개자료실에 있는 건 어때요? 마음대로 막 선택하면 안 되지. 위험하지. 여러분 그 유토렌토라고 들어 유토렌토? 유토렌토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유가 아니라 사실 마이크로인데 유토렌토라고 해서 유토렌토라고 해서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게 요 토렌토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마이크로 이렇게 썼는데 이 토렌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는 사람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유명한 영화들을 누가 올려놓으면 해킹을 해. 여기서 영화를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니까 그 영화에다가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거야. 그럼 그 악성코드가 심해진 걸 모르고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내 컴퓨터는 박살나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좋아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토렌토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안 써요. 그렇게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것도 없고 제 입장에서 안 되면 사서 쓰는 거 되고 사서 쓰면 되고 왜냐면 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감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이제 학생들은 감수하고 저기서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톡 같은 걸 주고받을 때 상대편이 저한테 뭐 멋있는 영상이 있어요 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걔를 누르면 얘가 실행하더라고. 실행 파일로. 그 실행 파일에 뭐가 들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보내더라도 아, 잘 봤어요 라고 답변만 보내고 삭제해버려. 실행 파일로 보내는 건 절대로 안 열어봐요. 여러분도 함부로 열지 마세요. 예. 네. 그걸 딱 보려고 터치하면 실행 파일입니다 나와. 실행 파일인데 얘를 실행했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메시지가 나오면 열지 마세요. 뭐 대단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멋있는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야. 퍼다 나른 거야. 그걸 뭐하러 굳이 봐.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면 몰라도.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 대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서 어느 특정 서버를 공격하는 거야. 그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컴퓨터가, 여러 대 컴퓨터가 어디를 공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 컴퓨터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좀비 바이러스. 평상시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명령을 걸어. 청와대 접속하세요라고 하면, 컴퓨터가 켜져 있잖아. 지금 난 청와대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지가 알아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청와대 접속하고 있어. 그게 수백만 대가 동시에 접속해봐.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백만 명이 들어와야? 그럴 일이 없잖아.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어떻게 될까? 빡! 하고 나가버리는 거지.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니까. 이 문에 100명이 동시에 문 접속하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문짝 부서질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디도스 공격. 이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자, 우리 모여서 어디 한번 갑시다라고 하면 동시에 자기 집에서 접속할 거 아닙니까? 그게 디도스 공격이죠. 한동안 이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됐나? 그때 그 디도스 공격 들어와가지고 행정안전부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린 거야. 동사무소 가서 받았어요, 동사무소. 여러분, 동사무소에 있는 통신망은 일반 통신망하고 달라요. 국가기관 통신망이 따로 있어요. 국가 5대 통신망이라 그래서 국가 행정, 그 다음에 치안, 경찰, 국방,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교육. 이 통신망은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접속이 못 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행정 업무하는 통신망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접속을 못 해요. 접속해도 못 써요. 권한을 부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있고 입금 출금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대출 받으려고 상담하고 있는데 제 통장에 좀 조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못한대. 그 업무가 안 돼. 대출 컴퓨터는 대출 업무만 하는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공격이 못 들어와. 그 공격했다가 걸리면 어마어마한 처벌인가 봐요. 그리고 못 들어오니까, 그건 별도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건 못 들어오고. 그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컴퓨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이 안 돼요. 인감증명 발급하는 데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안 돼요.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동사무소 컴퓨터는 네이버 접속도 안 돼요. 못 써요, 못 써. 네이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민원인 컴퓨터를 써야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업무만 하는 컴퓨터니까. 5번. IPv6은 뭐죠? IPv4라고 하는 게약 32억 개 정도의 IP를 갖고 있는데 이 IP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32비트로 돼 있는 32억이 아니라 40 몇억이 되겠죠? 32비트로 돼 있는 IPv4를 128비트로 꽁충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개발을 해놓은 게 IPv6입니다. 128비트예요. 64비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IPv4하고 호환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죠. 그리고 IPv4보다는 빠르죠. 좋은 거니까. 느림은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틀린 말이고 얘가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IPv4는 우리 설명 중에 그런 거 있었을 텐데 IPv4와 IPv6에 관한 용어들 중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 IPv6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Pv4는 10진수를 이용해서 점점점으로 구분해서 쓰고 IPv6은 16진수로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해서 쓰고 근데 그 0000 콜론 0000 이렇게 0으로 연속되는 경우는 아예 비워두고 콜론 콜론만 쓰면 사이가 비어 있으면 0으로 연속됐다라는 거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거 해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랜을 이용하려면, 무선 인터넷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선 인터넷. 여러분 댁에서 무선 인터넷 하시잖아, 와이파이. 그러면 저쪽 컴퓨터, 건너방에 있는 컴퓨터, 자네들 컴퓨터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하려면 무선 랜카드가 있어야 돼요. 무선 랜카드. 거기에 안테나가 달려있거든. 그러면 안방에 있는 공유기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AP야. 공유기가 AP라고. IP 공유를 AP라고 그래요.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의 와이파이는 이 강의실에 있는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핸드폰 안에 무선 랜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안에 안테나도 있죠. 안테나가 어디에 있어요? 배터리팩 옆에 붙어 있어요. 배터리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팩에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걔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넓게 수신을 해주는 거예요. 리피터는 무선랜하고 상관없죠. 증폭하는 거예요, 리피터는. 공간이 너무 길어서 접속이 안 될 때는 뻥 크게 띄워서 보내주는 게 리피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선랜하고는 상관없죠. 다음 중 ISP 업체에서 그랬어요. ISP 업체라는 말이 뭐예요? 인터넷 서비스 해주는 업체, 프로바이더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서는 인터넷을 어디 거 써요? SK텔레콤, KT 이런 거 쓰시잖아요. 거기를 ISP 업체라 그래요. 그럼 이 업체에서 각 컴퓨터들의 공유기, 저기 모뎀이 들어와 있잖아, 집에. 그 모뎀을 통해서 공유기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그 IP 주소를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 DHCP다 이거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그렇죠, 지금. 예.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8번. 운영체제는 제어, 그 다음에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책에 뭐라고 나눠볼까요? 첫 번째,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눠지는데 이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슈퍼바이저,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운영체제의 구성. 운영체제 구성. 뭐가 있다?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켰잖아요. 윈도우가 돌죠. 그럼 메모장 실행하고 인터넷 실행하고 엑셀도 실행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블럭 잡아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제어에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슈퍼바이저. 이게 뭐냐면 감시 프로그램 들어가야 돼.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관리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작업관리. Job Management 프로그램. 우리가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걸면 이게 인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작업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있습니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우리가 저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조기록 장치에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블록이 하면 컴퓨터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야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묶어가지고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를 켜면 뭐 하는 거예요? 엑셀 파워포인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누가 쓴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만 쓰는 거지. 저같이 전공한 사람들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용도로 쓰는 게 컴퓨터였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게임이 들어온 거야, 게임.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게임이 컴퓨터 게임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는 목적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려고. 그러다가 워드 작업하고 엑셀 작업하고 이런 걸 하려고 컴퓨터를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거 잘 안 쓰죠.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뭡니까? 서비스 프로그램은 뭐예요?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대. 예전에는요. 많은 양의 자료를 정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렬 프로그램을 짜야 돼. 엑셀에는 선택하고 정렬, 오름차순으로 착 정렬이 되잖아요. 그런 게 과거에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렬을 하려면 정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하면 하루 종일 정렬하느라고 바쁘지. 그럴 때 정렬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받으면 거기다 연결말을 좀 착 정렬해 주거든.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것도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를 안 쓰지. 이런 자체를 거의 안 쓰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언어 번역은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잖아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고. 근데 이게 왜 나와, 여기에? 전자계산학, 전산학 개론 이것도 아니잖아. 옛날 건축학 개론 이런 거 있었죠, 영어에. 그럼 건축학에 관한 기본적인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전산학 개론이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컴퓨터는 진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뭐 운영체제는 제어 처리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나눠져 있고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전반적으로 배우는 게 전산학 개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굳이 엑셀하는 사람이 이게 뭐 필요했다 그래. 오히려 저게 더 필요하지. 바이러스 이런 거. 악성 코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 인터넷 윤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 윤리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컴퓨터 일반 쪽이고 엑셀은 어차피 엑셀 시험 나오는 거지만 컴퓨터 일반 시험이 과거에는 이런 컴퓨터 구성, 보조기억장치 종류, 뭐 모니터의 종류 이런 걸 물어보다가 그런 것 말고 실생활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외워야 되겠지만 어른들은 많이 봤던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9번. 이것도 그래. 이걸 뭐하러 우리가 아냐고. 자,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했던 시점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급여 계산할 일이 있어. 그러면 총일 급여만 계산하는 거야. A회사 급여 계산하고 B회사 급여 계산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일괄 처리. 우리 세탁기처럼 빨래가 모이면 한꺼번에 빨래를 몇 날 며칠 하잖아. 몰아서. 근데 이제 컴퓨터는 빨래도 할 수 있지만 밥도 할 수 있잖아. 컴퓨터 갖고는.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세탁을, 빨래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밥만 하루 종일 하는 거지, 컴퓨터로. 그걸 일괄 처리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짜증스럽잖아. 누구는 밥 해달라, 누구는 빨래 해달라 그러면 고때고때 해줘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실시간 처리야.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어떤 사람은 전자우편 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카페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블로그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럼 알아서 착착착 해주잖아요. 그게 실시간 처리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분산 처리라는 게 뭐예요? 분산 처리. 서울에서 성적 처리하고 부산에서 성적 처리하고 인천에서 성적 처리해갖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대학 입학시험 성적 처리 끝나는 거야. 저희들이 시험 봤을 때는 그 시점에는요. OMR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컴퓨터가 서울시 교육청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시험 본 사람 OMR 답안지가 서울로 다 와야 돼. 그래서 그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처리하는 거야.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렸죠.
취급은 어때요? 동네방네 그냥 거기다 해서 성적 처리해. 그래서 그거를 전국 합산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로 보내면 거기서 전국 석차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결과가 금방 나와요. 그런데 금방 나오니까 빨리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빨리 안 알려주죠? 왜냐면 절차가 있잖아, 또 시험 보는 기간이. 그래서 과거에는 미리 봤죠. 대학 입학시험 보기 전에 오래 걸리니까 미리 봐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 결과가 나오니까 늦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과거에는 몰아서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발달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건데, 뭐, 몰라도 상관없죠. 엑셀 하는 데는.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없지, 뭐. 얘는 단골 손님이야. 디지털은 뭐라고? 0, 1. 아날로그는 뭐야? 삐리삐리 움직이는 거. 길이, 이런 거. 그런데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한다. 전류나 전압이나 온도는 아날로그로 처리하죠. 용광로 온도를 재는데 디지털로 재는 게 아날로그로는. 근데 아날로그로 하려면 계기판을 봐야 되니까 그 계기판을 요즘은 숫자로 보여주니까 디지털 화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 체온 재는 거 있잖아요. 귀에다 딱 놓고 버튼 누르면 숫자가 딱 나타나잖아. 그게 이제 디지털 측정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의 온도가 30.5도, 36.6도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어? 바뀌었네?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 디지털은 논리 연산. 이게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이에요. 한강에 물높이, 홍수 났을 때 물높이를 측정한다든지, 뭐, 광양 제철소에는 용광로 온도를 잰다든지 하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날로그고, 뭐, 지진계 같은 거, 이런 것들. 디지털은 아무 때나 쓰는 거죠. 범용이죠, 범용. 11번. 소형화. 어?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거죠, 웨어러블. 입는 거지, 입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웨어러블. 티셔츠 안에다가 센서를 달아. 그게 심장에 닿게끔. 그럼 이제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센서가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 스마트폰 지고 다니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심장 박동을 측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 안 하다, 이런 거.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 한다든지. 예전에 웨어러블 얼마나 웃긴지 알았어요? 지게다 지고 본체를 모니터는 이렇게 앞에다 걸고 그런 아주 무식한 웨어러블 그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니터도 브라운관 모니터야. 한 100m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을 거야. 그럼 전기는 어떻게 써? 발전기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상상만 해도 웃겨요. 뭐 검색해보면 깔깔대고 웃으실 수가 있는데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워치 이것도 웨어러블 컴퓨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 그럼 이걸 칙칙 대고 있으면 맥박 움직이는 거 나온다며, 팔찌에다가. 그러면 이제 뒤척거리는 거 있잖아. 자다가 몇 번을 뒤척거리는지. 예전에 그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1박 2일 거기 김정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잠을 자는데 뒤척거리질 않는데요. 그냥 딱 자기 시작하면 고자세로 잔대. 뒤척거리는 횟수가 빵. 가장 건강한 사람이래요, 이게. 자주 뒤척거리는 사람은 깊은 잠을 못 자잖아. 그게 여기에 측정이 되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 헤어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있어. 시각장애 인용 웨어러블 카메라. 안경인데, 안경 옆에 카메라를 달아놨어. 이게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시각장애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슈퍼를 가면 시각장애인이니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아 오른쪽에 지금 전보산대 있어요. 조심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딱 집으면
물건에 보통 옆에 상품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름이. 그럼 카메라로 이렇게 되면, 아, 이 카메라, 이 상품은 우유입니다. 뭐 어떤 우유입니다. 초코 우유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고. 앞에 누가 오면 카메라에 스마트폰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뭐 홍길동 부장님 오시네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 저 사람 시각장애인 안 보인다 그랬는데 나를 알아보네? 이런 거지. 그런 게 웨어러블 컴퓨터로 나와 있어요. 물론 비싸겠지. 비싸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앱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용 앱인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폰은 시각장애인용들이 잘 써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상품을 갖다 찍으면, 이 상품의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용 안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또 누군가가 지금 요청했다 이거야. 그럼 딱 보니까, 이게 초코우유잖아. 200ml짜리. 그러면 초코우유 200ml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들리는 거야. 아, 이게 초코우유구나 하고 알수 있게끔. 그런 앱도 개발돼 있어요. 더불어 살게끔 그런 것들이. 예. 되게 좋죠. 이렇게 뭐 첨단도 있지만 웃기는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 찾아보니까 없네.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웃기는 웨어러블들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2번. 프로세스 레지스터래. 레지스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CPU 안에 CPU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대요? 연산장치, 제어장치, 그리고 연산장치와 제어장치가 사용하는 임시기억장치라고 불리는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기억공간이죠? 가장 빠르지, CPU에 있으니까. CPU가 가장 빠르잖아. 하드디스크 부트레코드에 위치하는 거는 아니고, 얘는 CPU에 붙어 있는 거지, 하드디스크는 아니고. 하드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다. 이건 채널이라고 부르니까 채널. 채널.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를 채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거니까, CPU하고는 뭐 말도 안 되죠. 조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는 건 뭐라 그래요? 가상 메모리라고 하지. 예를 들어, 주기억 장치가 14기가인데,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5기가면 어떻게 돼? 못 들어오잖아. 우리 집이 5평짜리 방인데, 6평짜리 장이 들어올 수 있냐고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가상 메모리라는 거를 써요. 보조기억 장치 빌려가지고. 그러면 주기억 장치도 큰 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 전자우편. 유니코드는 16비트입니다. 인터넷 전자우편을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 문제인데, 유니코드는 16비트로 돼 있어요. 전 세계가 통일돼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네? 나머지는 맞는 말이지, 뭐. 우리들이 많이 쓰는 거고. SMTP 보내는 거, POP3 받는 거, MIME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 전자우편에는 보내기 기능, 뭐, 회신 기능, 전달 기능, 답장 기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뭐뭐뭐 골뱅이 어쩌고저쩌고 쓰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ODD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ODD.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가는데 광학 자기 디스크 장치 대표적으로 CD, DVD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블루레이 디스크 이렇게. 블루를 왜 이자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블루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CD는 약 700메가, DVD는 4.7기가에서부터 8.5기가 정도, 블루레이는 25기가바이트에서 100기가바이트까지. 처음에 CD에 저장했었죠. CD에 저장했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그때 플로피는 1.44메가니까 CD 한 장이면 디스켓 500장 이상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멀티미디어가 늘어나잖아요, 용량이. 그러니까 CD에다 영화를 담으면 화질이 작든지 영화를 여러 개를 나눠서 저장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서 용량 큰 CD를 만들자 그래서 DVD를 만든 거예요. 근데 DVD는 해상도가 720밖에 안 나와요. 옛날 우리 구형 텔레비전 있잖아. 브라운관. 거기에 맞춰져 있었거든. 요즘은 1920을 쓰잖아. 해상도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돼요. 그게 블루레이 디스크예요. 블루레이 디스크. 이제 시험에 CD를 갖고 물어보진 않아. DVD나 CD로 물어보진 않고 블루레이를 갖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예. 집 디스크는 뭐냐면은요, 플로피처럼 생겼어요. 100메가 정도 들어가. 100메가 누가 써요? 100기가면 몰라도? 근데 이집 디스크는 너무 비싸. 옛날에 플로피가 500원, 1000원 할때이집 디스크는 뭐 5만 원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 장치를 새로 사야 돼. 몇십만 원 주고. 그러면 나는 있으니까 쓰는데, 쟤는 안 쓰거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 디스크를 저쪽 컴퓨터에다 연결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안 쓰니까 에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플로피는 영원히 계속 쓰다가 너무 용량이 작으니까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히드도 안 쓰잖아, 지금. 히드 안 쓰고 이제 외장 DVD를 쓰는 거죠. 외장 DVD. 외장. 예. CDRW는 뭡니까? CD를 지우고 쓰고 쓰고 지우고 할수 있는 거. 우리 컴퓨터에 US 메모리 안에 데이터 저장하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하잖아요. 그걸 공 CD에다가 지우고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CD가 일반 CD가 있고 공 CD가 있고 RW CD가 따로 있어요. CD가 서로 달라요. CD는 뒷면이 하얗게 보입니다. RW는 꺼멓게 보여요. 파장이. DVD는 푸른색이, 약간 푸른색이 아니라 블루레이는 아예 푸른색으로 보여요. CD 뒷면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거든. 레이저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그렇게. 그래서 블루레이라고 했나 봐. 푸른색이라고. 그런데 이 CD나 DVD나 이런 애들이 평생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가의 CD를 썼더니 제가 저장을 해놨잖아요. 한 1년 안 됐나?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열어보려고 했더니 내용이 한 개도 없어. 지워진 거야. CD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려면 비싼 CD를 사야 돼, 공 CD를 살 때. 아, 그러면 1000년 간대, 1000년. 1000년씩 가서 뭐할 일이 있겠나? 뭐 100년만 가면 되겠죠, 100년만. 그런 CD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CD도 지금 안 쓰잖아요. 저희 집에 CD가 박스로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 CD가. DVD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강의실에 CD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를 담아서 드리면 좋은데, 예를 들면 유튜브 우리 크리에이터 과정이 약 8기가 정도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저장해야지. 4.7기가짜리 DVD는 싼데 8.5기가짜리 DVD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럼 여기다 저장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밤새도록 작업해서 날아들이면 수고비는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쓰는 거지. US 메모리 쓰면 되잖아. US 메모리. US 메모리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배포하면 복사하시면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런 건안 써요. 15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인데 컴퓨터를 교체한다거나 이동할 때는 전원을 끄고 해야 되겠죠. 안방에서 건너방 가는데 전기줄 줄줄 끌고 갈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왜냐면 직사광선 안에는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거든요. 그런 자외선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안 좋거든. 피부에 자외선 닿으면 안 되잖아요. 기미 주근깨 생긴다며. 그리고 습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너무 건조해도 위험해요. 너무 건조해도. 정전기 발생할 수도 있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먼지 발생이 적어야 되고, 그 옆에 쓰레기통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좋죠.
대신에 백업을 하는 동안 컴퓨터를 못쓸 수가 있으니까 자주 하지는 말고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백업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조각몸을 하면 어떨까요?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죠? 요거 한번 쳐 볼게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C 드라이브, T 드라이브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보시면 여기에 도구라는 것 안에 조각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도 있을래나? 여기에 시스템 도구 안에 가보면 조각몸이 있어요. 이 조각몸을 실행하면 어떤 걸 조각할래?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C 드라이브를 조각하겠다고 눌렀으니까 얘를 누르면 조각모음 창이 뜨겠고. 똑같은 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조각모음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기능이니까 얘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딴거 하면 안 돼. 심심하니까 막 인터넷에서 실행하잖아. 그럼 컴퓨터 안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가 흩어지거든 또. 그럼 조각모음을 또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화면 보기를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화면 보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바탕화면에 가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화면 보기라는 걸 설정을 해서 화면을 계속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조각모음을 실행하면 컴퓨터가 정지된 상태로 계속 작업만 하잖아요. 키보드 마우스가 안 움직이잖아. 그럼 갑자기 조각모음이 이 화면 보기가 뜨거든요.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순간 컴퓨터 안에서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그럼 또 조각모음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각모음은 하실 때 화면 보기를 꺼놓으셔야 되고, 또 절전 기능 있잖아, 절전 기능.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두면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뭐 5분이 10분이 지나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거기다 본체도 꺼지잖아. 그럼 조각모음 한 차례인데 푹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원 설정도 다시 다 재조정해야지. 그러니까 조각모음 하는 게 불편한 거지, 솔직히. 하면 좋은데.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는 안 해도 돼요.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치하고 제거하고 또 설치하고 또 해보다가 마음에 들면 또 제거하고 또 이런 거. 그러면 안에 보조기억 장치가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때 조각모음 한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조각모음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장치가 SSD로 돼 있거든요. 하드디스크는 조각모음을 하지만 SSD가 달려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조각모음을 안 해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해요. 기계 자체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조각모음을 시험해 낼 때는 그냥 조각모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시험해 내는 거지. SSD는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걸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또할말 없잖아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각모음에 대한 정의만 보통 나온다. 16번 홈그룹. 윈도우의 홈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나 볼까? 여기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네트워크에요. 네트워크 들어있는데 잠깐만 보면 어디 갔지? 네트워크 있다. 이 네트워크를 열어보면 이 네트워크가 홈으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여기 홈그룹이라고 돼 있네. 홈그룹. 그러면 집에 있는 컴퓨터, 아빠 컴퓨터랑 엄마 컴퓨터랑 자녀들 컴퓨터를 홈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프린터도 설정해 놓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 좋죠. 기업은 어때요? 부장님 컴퓨터랑 과장님 컴퓨터 막 공유해놔? 안 하잖아. 그리고 이런 강의는 어떻게, 강의실에서는 공유하면 안 되잖아. 바이러스도 막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홈 그룹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편한 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공유 센터의 고급 공유 설정에서 파일 및 프린터 공유 크기를 설정하면 홈그룹하고 상관없어요. 홈그룹은 홈그룹이고 프린터 공유를 하느냐 마느냐만 따로 하는 거지. 그런데 공유를 안 하면 홈그룹에서 땡 하고 쫓겨나는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밴드에 보면 문자 같은 거 상대편이 글을 쓰면 그거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데
수신을 거부하면 그 밴드에서 쫓겨나요? 아니잖아. 내가 안 보겠다는 거지. 내가 들어가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지. 내가 프린터 공유를 끄면 어떻게 돼요? 내 프린터를 남이 못 쓰는 것뿐이지 홈 네트워크는 연결되는 거예요. 홈 그룹은 있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뭐 마법사가 시행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원격 지원. 원격 지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 특히 방송대학이라든지 사이버대학들이 이 원격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학과 학생인데 컴퓨터를 갖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학습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격 지원을 신청을 하면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있는 직원이 이 교육생, 학생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봐주거든요. 삼성전자도 원격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요청을 먼저 해야죠. 요청을 하면 저쪽에서 누가 요청을 하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됐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격 지원을 시작하고 도움받을 사용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면 도움 와주세요 라고 연주 신청을 해야지. 그럼 저쪽에 헬퍼들이 뜰 거니까 그때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지. 순서가 바뀌었지. 그 나머지는 어려워요. 말이. 나머지는 말이 어려워서 걱정 안 하셔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먼저 하고 기다리는 거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만. 18번 제어판에 관한 기능인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윈도우 XP에서는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불렀었어요. 휠체어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에서는 접근성 센터라고 부릅니다. 접근성 센터. 우리 여기도 보면 제어판에 가면 접근성 센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접근성. 여기는 굉장히 많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손이 불편하신 분이야. 두 팔이 없는 분. 또 풍이 걸려서, 중풍에 걸려서 자유롭게 못 쓰시는 분들. 귀는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 분들. 그럼 볼륨을 크게 놓는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크게 돌려놨는데 옆 사람은 놀래지. 볼륨이 너무 커서.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게 바로 접근성 센터다 하는 거죠. 사용자 계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정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손님 계정. 손님 계정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기의 바탕화면을 바꾸거나 이런 권한은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 제거하는 것도 못하고 하드웨어 프린터를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수도 없다. 자기 마우스 모양은 바꿀 수가 있고 암호도 바꿀 수는 있어요. 세 번째가 틀렸다 하는 거.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로고키 누르고 로고키 그리고 F12번 오른쪽으로 가면 퍼즈 브레이크라고 있거든요. 키보드 제일 꼭대기에 걔를 누르면 이렇게 컴퓨터 속성이 떠요. 여기 64비트라고 뜨거든. 이렇게 이거는 바로하기 키고 시작 버튼 눌러서 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여기 컴퓨터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속성 가면 그게 바로 뜨죠. 자, 요런 거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평상시에도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말면 안 되죠. 이거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제가 많이 배우고 연습을 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오면 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걸 연습을 해보면 또 하나를 학습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일반에 관한 내용인데 20번 설명 보세요.
컴퓨터 속성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제어팟 컴퓨터에 가서 속성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것도 있거든. 선생님, 가상 메모리 어떻게 변경해요? 라고 물어보길래, 가상 메모리 우리가 건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CAD 작업을 하시나 봐. 누군가가 가족이. 그 갔더니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라고 나오더래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를 꾸며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가서 가상 메모리를 꾸며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때 인터넷 물어보면 되지, 여기다가. 가상 메모리 설정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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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 이걸 안 보더라고. 모르면 그냥 꾹 입다 물고 있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안 하려 그래. 인터넷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 그렇죠. 엉뚱한 거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학습을 해야 돼. 학습을 해야 돼. 예. 근데 여기도 있어요. 요거. 요거 시스템 보호라고 있어.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윈도우를 설치하셨잖아요. 윈도우를 설치하시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윈도우에 문제가 생기면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복원. 이게 이 시스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매 윈도우 있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하는 윈도우들은 얘가 해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용산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를 조립하면 윈도우를 안 깔아주는데 걸리거든요. 근데 분위기 봐서 깔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 이걸 모르고 가만뒀다가 윈도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라고 나오면 복원을 못하는 거죠. 그왜 복원을 이거를 해제해놨을까? 야매는? 야매 윈도우는 초보자가 쓰는 게 아니죠. 잘하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스템 보호 설정에 대해서 복구 기능이 작동되면은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이 보호 기능을 제거해 놓으면은요 컴퓨터를 빨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험이죠, 보험. 뻥 나면 알아서 다시 까는 거야, 자기가. 초보자는 울지, 그냥 깨지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윈도우 처음에 설치할 때 야매 윈도우를 용산에 나가서 샀단 말이야. 몇만 원 주고. 40만 원짜리를 3, 4만 원에 샀단 말이야. 그래서 썼는데, 이거 된지 모르고 한참 쓰다가 뻥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아냈지? 알아냈지.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다시 돈 돌려받았어요. 당신 이런 걸 파는 놈이 어딨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초보자로 본 거지. 근데 그 CD는 복제해 놨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막 복사해주고 그랬었죠. 우리끼리 막 쓰자고. 근데 요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알려줬었지. 요거. 얘를. 보호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얘는 D드라이브니까 보호해제 되고 C드라이브는 보호가 돼 있어야지. 보호가 돼 있어야지. 복원 기능이 돼야지.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야매 윈도우는. 그러니까 이 공간도 안 쓰니까 이 공간을 안 써도 되니까 더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복원 기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엑셀을 설치하거나 무슨 프롬 설치하면은요. 설치 다 끝나고 나서 복원 설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요. 화면 마지막에. 그게 기억시키는 기능이야. 근데 야매는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설치가 되지. 그 마지막 걸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편한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효성 검사는 뭐예요? 유효성 검사는 이거였죠. 자, 여기 있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100점 범위 내에서 입력하게끔 바꾸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얘를 정수로 바꿔주고 최소값을 0으로 쓰고
최댓값을 100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점에서 0점에서 100점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다가 만약에 50점, 그럼 50점이 되는데, 여기다가 500점, 그럼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입력 못하게 막는 거지. 그래서 성별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남성, 남자, 남. 이렇게 입력하면 남자만 세 가지가 되잖아.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을 만들어서 남, 컴마, 여. 그러면 여, 남. 골라서 쓰는 거지. 여기다가 남자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이 유효성 검사를 자세히 보시면 드롭다운 표시 이런 말이 나와요. 드롭다운은 뭐예요? 아까 제가 여기 화살표 누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라고 보였죠? 이걸 해제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이거지. 근데 남자라고 쓰면 어떻게 돼? 뭐야? 남성? 남? 남.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 드롭다운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 골라 쓰면 편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 너비도 있어요? 드롭다운은 위아래로 펼쳐져 있는 게 목록이잖아. 위아래. 근데 너비는 넓이잖아. 너비. 이게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 가면 드롭다운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목록을 썼으니까 두 가지만 위아래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너비가 이걸 말하는 이거 이게 남이냐 여냐 이렇게 퍼렇게 나타났잖아. 이거 너비인데 이 너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었잖아. 없었잖아. 근데 이걸 공부 안한 사람은 뭐야? 못 알아듣는 얘기지. 이 보기 자체를. 그럼 이제 연필 굴리는 거지 뭐. 그 다음 문제. 22번. 2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를 실행할 건데, 영어 평균 점수를 초과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영어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영어 평균을 초과한다고 써야 되겠고, 여기 성명에는 두 번째 글자가 0인 거를 찾아야 되니까, 물음표 0이라고 쓰면 되겠네? 물음표 0. 물음표 0, 물음표 0. 나머지는 아무거나 봐도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 이거.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가 평균값보다 크다. 그게 초과잖아요. 그렇죠? 왜 달러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영어 점수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요 점수의 평균이 요 뒤에 두 번째 89점, 내 점수가 이 평균 점수를 초과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양쪽에 찍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0이니까 강영, 박영, 윤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관없고 두 번째가 0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찾을 줄 안다는 거지. 이걸 찾을 줄 모르면 뭔 소리야 이게? 그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 아,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나누는 건데, 구분교가 있어요? 구분교가 없잖아, 여기가. 구분교가 없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분선을 가지고 나눠야지. 예를 들면, 여기 이름이 있는데, 도, 자기하고 나눌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해가지고 텍스트 나누기 들어가서 구분기역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너비가 일정하다고 써놓고 다음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다 클릭하면 의미가 없고 얘를 여기다 클릭해도 의미가 없고 그게 얘는 밖으로 빼놓으면 버리고 얘를 이렇게 성하고 이름 사이에다가 껴놓으면 되지. 그럼 도 자기 아니면 얘를 한번 더 클릭하면 도 자기 나눠지겠지. 필요 없으면 밖에다 버리면 되고 그리고 마침 누르면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19분선으로 나눈 거지 구분기호는 없죠? 당연히 공백이나 탭이라는 구분기호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분선이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문제 보기만 읽어보면 구분기호? 공백? 공백도 구분기호고 쉼표도 구분기호고 탭도 구분기호고
빈칸도 구분기어고 얘는 구분기어 없잖아. 그럼 뭐 1번밖에 없겠지 하고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예. 우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영 시원찮아서 아주 멋있는 강의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임지고 예, 원래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